스타일 얘기까지 좀 하고 오늘 프린트 한 장 나눠드리는 시간이 요 그림부터 먼저. 이제 요 만화가 제 인생을 바꾼 기판입니다. 이게 94년도. 94년도. 이게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진짜 손 하나도 깜빡 잠도 안 자. 뭐가 세상에 원한이 있는지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어. 담임이 뭐라 그러시는? 아, 교무실에 일하시다 저를 쓱 보시래. 아,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거 한마디 하고 그냥 자기 일 보셨어. 그 무슨 의미예요? 아, 신경 쓰지 마라. 걔 공부 돌듯 하니까 안 좋네. 그런데 우연히 걔 연습장에 펼쳐져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좀 봐도 돼? 만화가 가득 차 있는데 예사롭죠. 잘 그리는 애와 못 그리는 애의 결정적인 차이가 눈입니다.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 근데 얘는 캐릭터마다 눈이 다 달라요. 이미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제가 야, 너 교과서에 나오는 만화 좀 그려줄래? 그 다음 날로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 아, 애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화이트를 지웠어요. 화이트를 지워가지고 나눠주고서 애들이 이걸 채워넣은 단어를. 근데 아, 얘네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고. 그때는 문과 이과가 나뉘어가지고 문과 애들은 정말 활발한 애들이야. 근데 걔들이 이거 품이라고 정신을 못 차려.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애들이 어떤 애들은 시각, 눈이 열렸어. 시각이 열린 거야. 끄적끄적 되는 거야. 이러면 이거 특히 야, 넌 왜 일반고를 왔니? 차라리 하나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가면 네가 전교 몇 등 하겠다. 응. 왜? 그 잠깐만요. 개인정보가 자꾸 드러나서 메신저를 꺼야 될 거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수학이 없습니다. 수학이 없고 이 정도 그림 실력이면 안 되죠. 과를 좀 잘 택해야. 네. 시각학습자 때문에 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 이렇게 말. 얘는 뭘 하나, 이게 무슨 영어 숙제가 왜 이러냐? 아이 선생님 영어 단어 하나 숨겨놨잖아요. 에이? 무슨 단어 숨겨놨니? 공룡이 멸종됐잖아. 멸종이라는 단어를 숨겨놓은 평생의 유일한 수행평가. 이런 애들이 이런 시각학습자. 그래서 제가 수행평가를 할 때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별로 보시면 추천사가 있어요. 즉 얘는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수업을 하는데 얘는 장래 희망이 미술 뭐 미술 미대 가는 거였어요. 그럼 너는 그러면 미대 가는 거면 미술 네가 표현 단어를 표현해 봐. 그랬더니 첫 처음엔 이렇게 그림판으로 오른쪽 보시면 문 좀 유치하게 있다 이런 시는 추이 첫 추행평가에서는 조금 유치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빌 게이츠 이렇게 소묘 빌 게이츠 소묘를 이렇게 네, 잘 했어요. 근데 마지막 작품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지막 작품이 근데 이게 교과서에 없는 그림이에요. 자기가 상상을 해서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육아 대드, 육아휴직인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청소기 밀고 애 챙기면 되니까 얼굴 표정 보세요. 사겄어. 이거 내가 그럼 써주지. 그래서 제가 영어교사가 미대에 추천서 써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입학사정관 데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런 거에 최수생이 대가. 거기서 수행평가. 그런 거. 이런 게 시간을. 얘가 수원대 미대 6명 뽑는데 붙었을까요? 어떤 거 줬을까요? 추천서를 계속 칼날을 출력해서 보는 아마 그 대학에 또 올렸을 겁니다. 추천서에 이미지까지 넣었으니. 그런데 얘는 그러면 하죠. 시각 같습니다.